후하! 부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레고로 사자기를 만들 수 있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물론 만들 수 있지. 그런데 레고로 실제로 동작도 하고 종이를 끼워 넣을 수 있으며 타자를 칠 때마다 실제로 종이가 움직이면서 자판이 종이를 때리고 거기에 레트로 감성이 충만한 디자인의 타자기를 만들 수 있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지난번 공식 발표된 레고 아이디어 21327 타자기는 이 질문에 대한 레고의 답변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다 같이 확인하러 가시죠. 자, 고고! 혹시 타자기가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서의 조상님이라고 하면 알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화면에 워드 프로세서를 띄워놓고 컴퓨터 자판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지만 예전에는 타자기라고 하는 기계에 실제 종이를 끼워놓고 실제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미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는 타자기지만 2019년 레고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통해 이 레트로 감성 충만한 제품을 선보였을 때 만 명의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며 당당하게 내부 회의를 거쳐 제품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레고 아이디어 경연대회에 출품되었던 타자기는 실제로 종이에 글자를 새기지는 못했지만 자판을 누르면 실제 타자기처럼 부품들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레고 디자인의 손을 거쳐 원작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고 아이디어 21327 타자기입니다. 원작에서는 1254피스의 부품이 사용되었지만 이 제품에서는 훨씬 많은 2079피스의 부품이 사용되었습니다. 레고 아이디어 21327 타자기는 레고 그룹의 창시자 올레 키르크 크리스타 얀센이 사용하던 구식 타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였으며 움직임과 소리 역시 실물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제품 박스 앞면을 보시면 메인 디시인 샌드그린 컬러의 타자기를 왼쪽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왼쪽 아래쪽에는 대상 연령, 제품 번호, 부품서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박스 뒷면에는 앞면과는 다르게 오른쪽 측면을 바라본 사진과 함께 동봉된 토머스 커크 크리스티안센 레고 회장의 편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타자기에 끼워놓고 타자기 놀이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타자기의 자판은 영문 자판이며 다행히 스티커가 아닌 프린팅된 브릭을 제공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일반적인 쿼티 자판이며 프린팅도 레트로 감성을 물씬 풍기도록 일부러 인쇄 단면이 고르지 않도록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에 듭니다. 다양한 테크닉 부품을 사용하여 자판을 누르면 실제로 캐리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었으며 좀 더 리얼함을 더하기 위해 레고 최초의 직물 요소인 검은색과 빨간색 잉크 스프 리본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종이에 찍히거나 하진 않지만요. 그리고 자판을 누를 때마다 가운데 활자바가 움직이며 캐리지와 연동이 됩니다. 레고 아이디어 21317 타자기는 더 이상 레고가 아이들만의 장난감이 아님을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작자인 스티브 기네스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고 레고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을 하면서 연구를 위해 실제 빈티지 타자기를 구입한 다음 만족한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브릭 메커니즘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성인 팬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진짜 타자기를 본 적이 없는 젊은 팬들에게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러한 원작자의 마음이 레고 아이디어 21317 타자기를 통해 전 세계에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레고 아이디어 21317 타자기는 18세 이상 제품이며 2079피스의 브릭이 들어있고 가격은 259,900원입니다. 가격은 많이 비싼 편이긴 한데 단가가 높기로 유명한 샌드그린 브릭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2021년 7월 1일에 발매 예정이며 레고 공원 VIP 회원을 대상으로 6월 16일부터 선판매를 실시합니다. 이 제품이 매력적인 이유는 복잡한 기계식 메커니즘을 통해 실제 타자기의 대부분의 기능을 레고로 구현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 타자기의 레트로한 디자인도 한 몫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